어제 있었던 LPBA 결승전, 김가영 선수와 김민아 선수의 결승전 중에서 김민아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전 이닝에, 아니죠. 챔피언 포인트를 치기 바로 전 득점 상황을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을 했습니다. 오늘 그 배치를 제가 연습을 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여러 메뉴 중에 프로샷 중에 LPBA 챔피언십 포인트가 모두 수록되어 있는데 어제 김민아 선수가 23번째 챔피언이 되었죠. 그래서 김민아 선수는 통산 두 번째 LPBA 챔피언이 되었는데요. 이 배치를 쳐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배치를 수록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연습을 잠깐 해보았는데 소개를 할겸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선수의 공이 노란 공인데 노란 공이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단 당점을 충분히 주기가 스트로크 하기에 편하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럴 경우에 하단 당점만 충분히 줄수 있다면 무회전에 가까운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좀 좋은데 그렇다는 것은 1쿠션, 2쿠션, 3쿠션으로 노리는 것이 천장 카메라로 봤을 때는 1쿠션, 2쿠션, 3쿠션으로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쳐보니까 여기서 키스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6시 방향 3팁으로 흰 공의 왼쪽 두께 2분의 1을 겨냥해서 쳤을 때 충분히 끌리지가 않고 그리고 두께가 조금 두꺼워지면 여기서 키스가 확률 높게 키스가 일어납니다. 조금 더 두께를 써서 아래로 내리도록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두께를 너무 많이 두껍게 쳤더니 이렇게 득점이 돼 버리네요. 자, 그래서 당구 박사의 생각에는 여기 5시라고 당점을 잘못 표시했는데 7시 당점에 3팁. 7시 당점에 3팁으로 흰공 2분의 1을 맞춰서 김민아 선수처럼 이렇게 끌어치는 더블 쿠션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너무 끌렸나요? 이렇게 키스가 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한번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흰 공의 궤적으로 봐서는 김민아 선수는 2분의 1 두께 정도가 맞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득점이 됐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 걸어치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쿠션, 원뱅크 걸어치기. 이렇게 흰 공을 이쪽 방향에서 들여다봤을 때, 중단 당점으로 치면 이렇게 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점은 살짝 내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4시 방향 3팁 정도의 당점으로 밀리지 않도록
타격을 주니까 공이 좀 튀기는 것 같네. 아, 겨우 한 번 맞네. 씨발. 이게 의외로 이런 해법이 있습니다. 야, 제가 좀 이걸 하면서 욕도 하고 그러는데, 이 라이브를 보는 분들 심심하지 않으라고 내가 욕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민아 선수가 챔피언 포인트를 득점하기 전에 6대7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뱅크 샷으로 쳤거든요. 이게 들어가면서 역전이 되었는데, 저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무회전으로 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 세게 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번엔 빨간 공부터 맞았습니다. 세게 치면 당점도 실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회전이 입사각 분리각이 같다는 장점이 있는데, 입사각 분리각이 같지 않아질 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너무 세게 치지 않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런 배치에서 저는 왼손을 이용해서 더블 레이를 치는 것을, 아마 저라면 이 방법보다는 왼손을 사용해서 더블 레이를 쳤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쳤을 때는 한 번에 성공했는데, 왠지 한 번에 성공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엿 같은 예감이 드네요. 이렇게 저는 왼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이라 이런 해법이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랑 똑같이 섰네, 배치가. 호호. 또 한 가지 해법이 있는데, 의외로 흰 공을 살짝 끌어쳐서 여기까지 보내면 더블 레이를 보낼 수 있는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빨간 공이 너무 단쿠션에 붙어 있다 보니까 성공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일단 한번 이런 해법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사실 당구가 횟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안 맞을 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한 방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아, 이렇게 10번 정도에 한번 성공했습니다. 몇 점 치냐고 물어봤더니 나가버렸나 보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구박사 이 채널은 요즘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당구박사 26점 칩니다. 당구박사보다 잘 치는 사람은 여기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어설픈 고수들은 여기 와서 괜히 댓글 같은 거 달지 말고, 그냥 뭐 해커TV니 뭐 구노TV, 프로 선수들이 하는 채널, 좋은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쳐서 더블 레일로 3쿠션을 여기서 다 먹이고 돌아와서 빨간 공을 맞출 수도 있는데, 그거는 노란 공이 여기가 아니라 요 정도까지 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회전을 잘만 준다면 마치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과 당점 스트로크를 절묘하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요 정도밖에 안 되네. 어쨌거나 3쿠션은 먹었습니다. 이런 해법도 가능하다.
최대 회전을 절묘하게만 먹일 수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안 되네. 뭐 계속 득점이 되면. 자, 이런 해법이 가능하다. 또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김민하 선수의 LPBA 챔피언 포인트 소개했습니다. 당구 박사가 만든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에 수록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당구 연습하실 분들, 유튜브 보고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당구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말만 많아진다고 해야 될까? 대가리만 커진다고 해야 될까요? 주워 들은 건 많은데 치지는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도가 중요한데, 당구 박사의 당구 레슨 마스터 유료이긴 하지만 무료 앱도 있으니까 내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배치도 가지고 당구장에 가서 연습해야 하는 것이 실질적인 당구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 섭렵하고 연습은 안 해가지고 입당구만 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실력을 갖춘 플레이어가 되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사용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마 지금 세기노 선수하고 이상대 선수의 PBA 결승전이 있다고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대 선수가 우승해도 좋고 세기노 선수가 우승해도 좋고 두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우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아마 보고 시간이 된다면 내일 마찬가지로 PBA 챔피언 포인트를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박사 앱에 수록하고 내일 밤에 다시 또 라이브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